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집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저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로 강건해지는 기회를 맡겨주어야 하옵소서. 불경 예배하는 가운데 인지하셔서 주님께만 예배하는 집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3년 6월 25일 6.25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하는 둘의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25 73주년을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 말씀 따라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계시교독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하신 후에 김민혁 운영위원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전세계 방방곡곡에 저희 둘의 식구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희 구성원들이 속한 가정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사랑으로 지원해주고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화목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가정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에는 가정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외로운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 세상이 외면한 청년들, 자식을 먼저 떠나버린 노인에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만의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모든 외로운 영혼들 곁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시어 그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등불이 되시고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는 저희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면 또 우울해지고 건강을 해치기 쉬운 그런 시기인데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또 영에 또 몸에 건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둘의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준호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여. 아멘. 둘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진욱 목사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